저 어릴 적 엄마가 해준 멸치볶음이 생각나서 만들어 봤습니다. 양파 100g 준비해 주시고요. 양파는 깍둑썰기 해주세요. 매콤하게 청홍 청양고추 3개는 쫑쫑 썰어서 준비해 주세요. 대파는 되도록이면 흰 부분만 쫑쫑 썰어 주세요. 저는 다시 멸치를 다듬다가 너무 맛있어서 준비했는데요. 똥을 떼고 머리도 떼서 준비해 주세요. 다시 멸치를 100g을 준비해서 달군 팬에 넣고 비린내 없어지는 미림 3테이블스푼을 넣어주세요. 미림만 넣고 볶게 되면 쉽게 탈수 있어요. 식용유 2테이블스푼도 넣어줘서 볶아줍니다. 다진 마늘 1테이블스푼도 넣어주세요. 미림을 날리며 볶아주세요. 그러면 비린내도 함께 날아가요. 너무 센 불에 볶지 마시고요. 중간 불에 볶아서 수분을 날려준 후에 고추장 2테이블스푼을 넣어주세요. 짚고추장도 괜찮고요. 시판 고추장도 괜찮습니다. 윤기나게 물엿 2테이블스푼 넣어주겠습니다. 이 백물엿은 그렇게 단맛이 없어요. 진간장 1테이블스푼 넣어줬는데요. 이때 고추장 간의 상태에 따라 넣어주셔야 돼요. 저희 집 고추장은 짜지 않기 때문에 간장을 넣어주었습니다. 고춧가루 1테이블스푼 넣어주세요. 이건 선택인데요. 저는 감칠맛이 좀 있는 게 좋아서 미원을 한 꼬집 넣어주었어요. 설탕 1테이블스푼 넣어주세요. 왜 물엿 넣는데 설탕 넣어? 물엿이랑 설탕이랑 맛이 좀 틀려요. 물엿은 뭔가 좀 부족한 맛인데요. 요리당 쓰시거나 꿀 넣으시면 안 넣으셔도 됩니다. 불량의 야채도 이때 함께 넣어주시고요. 잠깐 불을 올려가지고 볶아주다가 불 끄시면 돼요. 오래 볶으면 야채가 곤죽이 되고 오히려 야채의 향이 없어져요. 제 영상 중에 지미채 무침이 있죠? 드셔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굉장히 상큼하고 맛이 있다는 걸요. 이 멸치볶음도요, 밑반찬 같지 않고요, 생선조림 같은 요리 같은 맛이에요. 마지막으로 깨를 솔솔 뿌려주시고요, 조금씩 자주 만들어서 드세요. 빨리 드셔야 돼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